24사단의 예비부대 편입 및 미 제1기갑사단과의 교체식이 미 제1기갑사단 연정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. 6.25 동남 등 한국전선에 참가하여 적격한 부공을 세운 바 있는 영년만군의 일부 이상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날 식전에는 엘리사베스 영국 여왕의 탄신 축하 행사도 겸하여 거행되었습니다. 6.25 동남 때 유엔군에 편입되어 멸공전선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바 있는 주한 터키군은 그 후 해마다 교대 근무를 해왔습니다. 그들이 떠남이 앞서 제13중대 장병들이 그들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자 내한했습니다. 한국 동남의 탐전에서 혁혁한 공헌을 세운 바 있는 태국군 중대가 금년에 16번째로 교체되는데 7월 30일 아파야 다이판첼 소령이 지휘할 새로운 중대 장병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. 무솔리니의 포악을 벗어나 해방된 지 20년, 에티오피아는 이 나라의 해방 20주년 기념일을 맞아 축하의 인파로 뒤덮였습니다.